방선도로만 다닙니다. 그렇지 많이 다니고 있어요. 이 길이 자전거 타고 오르면은 빡십니다. 황룡산, 공덕산. 오늘도 날씨가 어제여가지고 쌀쌀합니다. 어제는 메축지 마을, 오늘은 물망골 마을. 물망골에서 황룡산 봉서대까지 가려면은 이 자전거 타고 이리 가려고 하는 이 구간이 제일 힘들어요. 아, 여기 빡칩니다, 이게. 소경아님, 안녕하십니까? 간밤에 편안했습니까? 구포시장 국제제과점에서 빵을 사왔거든요. 두 개를 먹었습니다. 서귀포 하련원의 감귤하고요. 막걸리만 먹으면 든든합니다. 점심시간에 다 돼가죠. 아유, 강선도로만큼 차가 다니고 말고요. 불과 몇백 미터 사이에 저렇게 아파트가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는 막 완전 오지입니다. 연제구 1번 마을버스 종착지죠. 이 물망구 휴게소는 없었는데 이게 언제 생겼지? 여기 사찰은 엄청 많습니다. 뭔데 사찰이라? 물망골 휴게소. 고양이 저거 좀 해결할 수 없나. 번식력이 좋아가지고 저거 다 어떡한데. 다 잡아다가 뭐 중성화 수술을 시킬 수도 없고. 꽃순이 물망골로 시집오네. 고생합니다. 꼬만데. 꽃순이 고생해요. 이 도심 속에 오지락하겠죠. 아. 오지락하고 말고. 50가구는 한 명 것 같고, 100가구 정도는 안 될 것 같고, 100가구 얼추 되려나? 도심 속에 오지라겠죠. 고마해. 고마해라니까.